198회 영등포구 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334쪽에 이재물 보호물품 관리에서 623만 5천 원이 지급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2016년부터 20년까지 정부 기초물자 연차별 확보 계획이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천막과 목포를 추가로 구매하는 비용을 계산하겠습니다. 알겠고요. 네, 지금 자원봉사 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주는데요. 네. 이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인구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희 부 인구 규모에 따르면은 운영비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이상을 반영하게 돼 있는데 현재 5,385만 원만 반영을 했고요. 또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인구 규모에 의하면 1억 2,500을 반영하게 돼 있는데 9,100만 원에서 오히려 좀 사업비나 운영비가 행자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좀 적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 그 자원봉사센터에 그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영등포가 좀 적게 책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지금 하는 건가요? 서울시 전체에 비해서 사업비나 운영비 기준이 조금 적게 계산된 면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433쪽에 그 동료님 취지를 했지만 그게 인건비만 증액이 된 건가요? 인건비만? 네. 인건비 3% 하고요. 운영비 그 재세 공과금이라든가 수용비 부분 일부 반영된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그럼 원래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길래 원래 4명에 대한 네, 3% 4명에 대한 3% 네. 4명이 그럼 계속 4명이 지금 여기 사회복지 협의에 네, 근무하고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네, 4명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있는 분들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거에 대해서요. 그 인건비하고 네. 또 운영비 그거 좀 자료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복지문 업무 추진비가 7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복지정책 업무 추진비가 200만 원. 또 간담회는 곱하기 2년, 또 간담회는 2년 하겠는데 복지문화 업무 추진비 시차 업무 추진비 750만 원 이게 용도가 뭐예요? 근데 복지국 전체에 저희 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부분인데요. 복지국 전체에 대한 그 행사라던가 그 간담회라든가 내가 전체 비용을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지금 각 시체 업무 추진비는 사업 단위별로 편성이 안 된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그 포괄비로 750만 원을 복지문화업무 추진비라고 포괄비로 750만 원을 편성했다는 것은 이건 용도가 좀 애매해요. 사업별로 물론 이제 업무 추진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국 차원에서 국장님이 격려를 한다든가 아니면 부서하고 상관이 없이 국에서 총괄해야 되는 뭐 시설장 간담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사업할 때 그 부분에서 행사라던가 간담회를 구해서 주관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한 예를 들어도 실례는? 네, 시설장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간기관들이 각 착동이 되면서 동화하고 민간기관하고의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권역별로 기관장들 모임도 많이 하고 실무자 협의회도 많이 추진하는 바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이 1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모자란 부분이 있죠. 그럼 이런 거 제대로 반영해야죠. 모자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또 넘어가고 포괄비로 이렇게 편성해놓고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부서에서 시차 업무 추진비가 필요한 거지 포괄비로 이렇게 편성해서 국장들이고 저 인신들이 쓰려고 그런 포괄비가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운영을 하시려면은 제대로 된 어떤 과정이 돼야지 이거 가지고 무슨 10개 분과로 어떻게 1년 동안 그것도 매월 지금 운영하신다는데 분과 운영 관련해서는 반드시 예산뿐만 아니고요. 저희가 분과별로 어떤 사용지 법인이나 공모사업을 할 때 그 외부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439쪽 상단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을 보니까요. 전년도 3억 5천이고 올해도 3억 5천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 변화가 없다는 건지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바우처 사업 세 가지인데요. 이 바우처 사업은 이제 확실히 보조 사업으로 대상자들이 이제 1년이나 6개월이나 3개월에 걸쳐서 서비스를 주고 있는데 대상자들이 중간에 서비스를 이제 안 받는다거나 본인들이 안 하는 경우에 그 인원은 충분히 이 작년도 똑같은 인원으로, 아니 작년도 같은 예산으로 인원이 몇 명이 증가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또 이게 또 가내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지금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지금 그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의 인건비를 쭉 보면은요, 명수가 없어요. 표기가. 그럼 과연 이 사업을 하는데 몇 명이 하는 건지. 그래서 지금 자료 설명서 자료를 찾아봐도 역시 없고. 또 앞으로는 예산서를 작성을 할 때 예산서에는 없더라도 정말 설명서라도 몇 명이라든가 구체적인 이게 다 명시가 돼야지 질의 자체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